근데 둘다말편하게해도되는데어진짜요진짜해도돼나그런거신경안써가지고근데얘는고장날걸요고장나도돼재밌겠다 알았어안녕하세요예린이랑술마시는집예술가입니다 오늘도두명이옵니다정말제가사랑하는친구들인데요한분은이힘든데이거저의리라이트앨범의원띵을피처링해준캐플레의다현친구랑그리고약간저랑제가느끼기에좀재질이좀비슷하거든요 채현친구를불러봤습니다채현친구랑다현친구나와주세요둘다왼쪽얼굴아그얘기를했었어요 그얘기를차이했어요예술제가언니한테둘다맨얼이라서아예술가보니까예린님은오른쪽얼굴이신것같다 너무잘 너무잘맞다딱들어오는데둘다귀가까졌잖아그래서이거는말이잖아땅해줘땅해줘딱봤는데어나랑정반대 와저인사해주세요인사드리겠습니다둘셋캐주얼캐주얼마이안녕하세요캐플라입니니다I catch your mind. 눈을사라졌고마음을사라졌는데어이거어려워 잘지냈어요 네, 네저희또컴백을앞두고있어가지고 컴백준비를열심히하고있어요아그래서머리색깔도맞아요, 맞아요아니제가지금빨간머리잖아요 、네、 이제인스타알고리즘에빨간머리인연예인들이많이떠요 근데채영친구가그렇게많이뜨는거지그래서내적친밀감이좀쌓였을까요완전그러니까 오늘은어디갔네 오늘은무슨스케줄하네 오늘뭐했네이때여기갔다왔구나 아니제가진혁선배님나오는화를보고언니가낯을가렸구나라는걸알았어요오진짜혹시 MBTI 가저는 ESTP 요 ESTP 예요진짜언니도 ESTP 아니에요오아맞다우리그때 맞아맞아맞아그때악수있었었어맞아맞아그럼제가그나이가좀있으로좀말나아당연그럼요당연하죠그래그런의미에서내가웰컴주를준비했는데오늘은어떤오늘웰컴주가준비되어있을까요컴백을앞두고있기도하고새롭게재정비해서나오니까힘내라고에너자이즈주처음들어봐요자이저아에너자이저주라고아시나 처음들어봤어요젊은이들모르나둘다02 03이잖아요맞아요00년생때가처음나오는어태연서참가자참가자태연자뭐혹시뭐대회나오셨나요 일단1을넣어주고요이온음료2여러분들이항상힘들때먹는거이거를뜨거운육이잖아아이것도2예요없지않나이것도 2여기몰디브야 진짜몰디브까지오늘좀힘들었지밖에많이떴더라고요어맞아비행기타고오늘진짜힘들었어저희가내일독일을가는데몰디브에서바로가요가깝네아가까워요맞아요뭐가까운거아니잖아요예술가자혹시자기건배사하고싶다다현이가한대요막내역시막내우리모두우리모두활동화이팅어내가11월달에활동하나 앞으로이제유튜브촬영많을거아니에요또있어또있어또있어뭐재결합하시잖아아맞네어감사합니다재결합활동하시잖아요네1월에합니다 아감사합니다아그러면은앞으로우리의활동을위하여오근데술맛이아예안나는데아예너무맛있는데근데제가오늘음식을엽떡을준비했는데엽떡에이제핫도그와치킨이국룰인거아시나다들알죠저게바싹치즈만두인데원래엽떡에먹으면진짜맛있어이게따로하신거예요아아니아니요이거업체에서하신거예요맛있게먹도록하겠습니다맛있게먹겠습니다와배고파배고파와보통여기나오면은게스트분들이많이드세요그냥먹고말하고중간시간에도먹고 항상대화를해야되는데먹느라고그럼혹시여기나오면술도많이드시고가시나요촬영끝나고집에안가그런죄지다들새벽에가예술가에이제나온다했을때기분이어땠어쇼폼에계속떠서많이봤었거든요모인님나오신거랑하연님나오신거랑알고리즘에많이떠네오세상에성공했다 빨간머리로
어. 니꺼 내꺼 막 할 때. 맞아. 진짜 빨간 머리 갖고 뭐라 하더라고. 채연이도 그 빨간 머리일 줄 알고 아~ 반갑겠다 했는데 옷 딱 봤는데 그런데 핑크 핑크 머리네.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언제 연습했어? 한달 전쯤? 아 되게 진짜 내적 친밀감이 너무 생겨가지고. 근데 원래 채연이랑은 알고 있었어. 사설이 상보고 또 안웅 형님에서도 그때 아~ 하루 같이 촬영했었고 해서 좀 친해졌거든. 맞아요. 그리고 우리 다현이는 내 원띵의 피처링을 아주 야무지게.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랩도 잘해야 되는데 노래도 잘해야 아~ 되는 그런 곡이었어. 너희들 다 올라운더구나. 얼굴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랩도 잘하고 이제 뭐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예능도 잘하고 웃기고 재밌고 잘합니다. 어, 잠시만 이제 끝났어? 아, 끝났어? 아, 안 끝났는데 아, 일단 아,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제 너 차례야. 너무 예쁘고 노래 잘하고 멈췄어! 멈췄어! 이거 문제 있어! 너무 아! 너무 예쁘고 노래 찍고 있지 않아요. 일단 찍고 있지 않아요. 피부가 너무 좋고요. 네?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조리있게 너무 잘하고 멘트 같은 것도 한 번에 사사삭 다 잘합니다. 또! 그리고 팀의 핵심이죠. 저희 팀의 목소리를 맡고 있잖아요. 그치 그치. 캐플라의 메인 목소리. 메인 목소리 중요하지. 또! 먹을까요? 좋아요. 예술가 술을 마시는 이렇게 웹 예능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현이는 나갔었는데 전 처음이란 말이에요. 아 진짜? 네. 근데 제가? 그러네? 근데 저는 혼자 술을 즐기는 걸 좋아해서 완전 아 진짜? 혼술파야? 완전 혼술파. 혼술은 어떻게 먹어? 그냥 맛있는 음식과 술의 곁들임을 좋아해요. 맛있게 먹는 거. 근데 둘 다 말 편하게 해도 되는데. 어 진짜요? 진짜 해도 돼.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가지고. 근데 얘는 고장 날걸요? 고장 나도 돼. 재밌겠다. 알았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존댓말 쓰면은 한 잔 먹기 어때요? 너가 다 먹겠네. 잠시만. 하자. 그래 하자. 나한테 나면 안 돼. 근데 알겠지? 왜? 한 살 차이여서 네. 무섭네. 아 이게 비즈니스는 또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비즈니스 때문에. 근데 촬영 안 할 때는 반말 해도 진짜 아무 말 안 해. 아, ESTP가 그래. 타격이 없어. 맞아. 그러든가 말든가. 진짜 욕을 해도 돼. 근데 욕해도 되지. 왜냐면 다 까먹어. 까먹는 거 아니지. 까먹는 거 아니지. 잘 안 서운함. 잘 안 서운함.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아, 네. 아, 네. 다음날. 안녕! 아, 맞다. 아, 어제 그 얘기 했었지? 맞다. 아, 근데 못 고쳤네. 미안. 미안. 그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어쩌라고. 같은 생각. 싫을 수 있지. 누가 오해가 쌓였대. 그러면은 오해 풀면 되지. 있지. 아, 근데 오해가 풀게 상대방 싫대. 그럼 나도 싫어. 안녕. 너무 똑같아. 나랑 별로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안녕. 나도 처음에 노력하다가 아니면 그냥 오케이 빠이. 맞아요. 그래, 처음에 맞아요.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그 사람들 별로 노력같이 느껴지지 않나 봐요. 누구야 나와. 존댓말 하면 마시기 가는 거다. 그래. 아 미치겠다. 근데 반말을 존댓말처럼도 안 돼. 반존대도 안 돼. 반존대도 안 돼. 나도 근데 나도 게스트한테 항상 존댓말 많이 쓰거든? 근데 나도 노력해볼게. 화이팅! 오케이. 알았어 채연아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채연아는 아니지. 아니, 채연아 언니라고는 해야지. 호칭 정리는 너 그러면 언니한테요? 이름 부를 거야? 다시 해봐. 야, 해봐. 예린아 해봐. 예린아 해봐. 예린아 해봐. 누가 갑자기 나한테 야! 이러는 거야. 응? 응? 돌아봤는데 모르는 애인 거야. 안 좋아. 아니 진짜 닮았어. 둘 다 토끼잖아. 나랑 진짜 친한 애가 있는 줄 알고 딱 돌아봤는데? 죄송해요. 빨간 머리라서 그런 거야? 뒷모습만 보고 빨간 머리라서 채은인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저랑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좀 닮긴 했죠 이랬더니 막 이러면서 내가 너무 무서웠나 봐. 막 이러다가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요 막 그랬었어.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대박이지. 우와. 그래서 너랑 나랑 약간 닮았구나. 피부도 하얗고 이래서 그런가? 너도 하얗잖아. 나도 진짜 하얗거든. 맞아. 어머 맞아. 짠할까? 괜찮아? 괜찮으시죠? 많이 마셔야겠다. 예술가 난 너 녹음할 때 원래 가고 싶었거든? 근데 나한테 너 녹음한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녹음 다 됐어 이래서 그래서 벌써 녹음 다 됐어요? 나는 가려고 했는데? 이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비하인드 있어? 피처링을 에일리님 거를 한번 한적 있었는데 우와. 근데 그거는
방송 때만 아. 릴체리님의 랩을 그냥 제가 제가 잠시만 야 멈춰 아 그건 아니지 아, 야 멈춰 자 항상 아 이런 거예요 나홀림 아닌겨 항상 아 미치겠다 큰일 났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내가 직접 랩을 쓴 게 아니라 이제 방송 때만 음악 방송 때만 카피를 해서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직접 음원으로 나오는 피처링은 처음이어서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연습해요. 아, 근데 그 연습한 게 느껴지는 게 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갑자기 또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이 구성이 다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감동이다. 근데 난 이게 너무 행복했어. 연습 끝나고도 혼자 계속 연습을 하더라고. 근데 나도 솔로 앨범 중에 피처링을 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어. 누구를 해야 될까. 근데 어떻게 우리 다현이를? 다 잘한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다 잘해. 근데 심지어 내가 그 알고리즘을 막 보다가 일본에서 춤춘 거 있잖아. 아, 보아 선배님 춤춘 거. 맞아. 그걸 딱 봤는데 한 일주일 연습해야 될 동작들을 저렇게 해놓는다고? 미쳤다. 막 내 어깨가 올라가고 찾아봤는데 실용무용과 성공회 나도 성공회 실용무용과 어? 실용무용과? 실용과예요? 나 어? 나 실용과였어? 어 나 실용과였어 와 나 언니 소주 먹는 거 너무 오랜만에 제가 소주를 안 먹거든요 두잔 당근 없나? 미치게 살려줘 미치겠어 빼는 거 없어 우리는 내가 몇 기인지는 몰랐거든 근데 내가 몇 기인지 들으면 형태가 오겠지? 놀라지 마 나 4기야 너 몇 기야? 11기 11기랑 4기는 너무 전공 수업 선생님께서 아. 실무과 3기 4기 그래서 좀 신기하긴 몇 살 차이야 그럼? 되게 젊으셨어 막 젊으셨어 젊으셨어 젊긴 하시지 젊으셨어? 젊으셨어 젊으셨어 아무래도 전공 실기 수업이니까 젊으셨어? 아! 젊으셨어 야, 잔이 다 글로 가 있네 가시죠? 어! 가자! 그래 짠짠짠 어떻게 먹자 럭키 예린이잖아? 예술가 이제 언니가 여자친구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케이팝에 이렇게 막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언니들이 완전 이거였거든 아 부끄러워 방송 때에서 시간을 달려서 배웠었는데 나 유리구슬이랑 시간을 달려서 나 이런 거 막 장기자랑 나가고 막 이랬었거든 진짜? 와 지금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막 신기하다 이렇게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막 반가워요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오늘 되게 성격 좋다 근데 그거 알아? 이러고 있었어 우리 처음 방송 프로그램 겹친 게 웹툰싱어 맞아 그때 우리 같은 팀이었잖아 아 맞아 이두나 우리 이두나 했잖아 맞아 너희가 워너비하고 내가 맞아 그거 노래했는데 우리 웃겼잖아 이거잖아 이거야 언니가 그때 그냥 완전 이두나 그 자체였어 빨간색 원피스? 맞아 너무 그 잘 자체였어 그냥 아 이두나 그 자체였어 거의 난 그 자체 수준이었지 그 자체였어 그냥 빨간색이 잘 어울리나 보다 어? 내 버스나 거랑 빨간색인가? 아 진짜? 어? 너희 그 뭐야? 놀랍게도 여름 쿨 어 여쿨 놀랍게도 봄 웜 놀랍지 않아 나 하얘가지고 다들 쿨톤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 이게 하얘면은 쿨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하얀 사람들이 웜이고 나처럼 까무잡잡한 사람이 쿨 진짜? 나도 놀란 게 퍼스널 컬러를 두 번 갔거든? 한 곳에서는 봄웜이라 그러고 한 곳에서는 여쿨이라 그래 아 진짜? 그럼 언니가 봄, 여름 이렇게 걸쳐있나 보다 나는 겨울, 봄 이렇게 걸쳐있고 아 진짜? 나는 봄, 여름 넌, 그런가 보다 넌 여름 여름 쿨인데 근데 겨울 쿨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술가 나는 너희를 무대를 그때 웹툰싱어 때 처음 이제 내가 진짜 좌석에 앉아서 너희를 봤거든? 그때 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나온다? 근데 또 예쁜데 노래도 잘해 근데 춤도 잘춰 해서 너무 놀랐어
언니는 근데 되게 많은 팀을 봤을 거예요. 많은 후배들도 봤을 거고. 근데 뭔가 차이점이 있었어? 이건 춤추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애들 관절 안 좋겠다? 나도 휠체어 탄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잘 안 아파. 어 진짜? 다행인 거지. 유진 언니는 그 전에 활동도 해봤으니까. 나랑 동갑이잖아. 그래서 아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언니는 아니까. 진짜 야 너네 대단하다. 왜 안 쓰러지니? 이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젊나 봐. 일단 괜찮아. 몸이 다 튼튼해. 어, 괜찮아. 진짜 근데 그 훅가. 언니. 너네 훅갈 거야. 지금 괜찮다고 방심하지 말라. 그치, 그치, 그치. 지금부터라도 하나라도 아프면은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해야 돼. 언니의 선배 모먼트가 지금 처음 나오는 거 아니야? 예술가에서? 이제 동기들. 선배, 동기들 이랬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완전 응예, 00년생 응예잖아. 얘들아, 지금부터 관리 잘 해놔. 알겠습니다, 선배님. 유리구슬 처음 배울 때 유리구슬이 다 그냥 지나가는 동작도 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맞아. 그냥 처음엔 다 살살 하다가 이제 회사 측에서 여기도 무릎 들고 해라. 아. 라고 했는데 그게 꼭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고 우리가 되게 좀 예민했던 게 영상 볼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멈추잖아. 똑같은 각도와. 그거를 진짜 순간 이렇게 누르면서 누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각자의 색깔을 다 버리고 하나로 맞췄어. 멋있다. 그 무조건 빡빡빡빡. 소름 돋았어. 근데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니까 처음에만 힘들었지 나중에는 그게 더 편해진. 아, 맞춰져 있어. 서로 선들이 맞춰져 있어. 맞아. 우리도 그걸 느꼈었어. 맞아. 캐펄러라는 그룹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된 맞아. 그룹이다 보니까 다들 각자의 회사별로 연습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게 선들도 다 다르거든. 맞아.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 다 막 레이백을 주고 막 다 달라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얘기를 안 해도 다 똑같은 스타일로 추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 맞아. 처음에만 힘들지 그걸 한 번에 맞춰두면 나중에 편하더라고. 약간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그 칼군무라는 키워드를 주시니까 우리도 되게 감사했지. 그거에 굴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뭐지? 그거 봤는데 다 같이 안대 쓰고 하는데 너무 잘 맞아. 배영이랑 안무 다 그냥 똑같이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우리도 놀랬어. 왜냐면 안대 쓰고 있어서 모르잖아. 될까? 맞아. 이제 내 파트에서 이렇게 살짝 기대고 엄지 앞에 있는 손을 잡아야 됐어. 이렇게 했는데 손이 잡힌 거야. 우와. 오, 손이 잡혔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면서도 부딪히지 않았다는 게 뭐야? 그래서 되게 대단했었어. 우리 내가 느껴도 여자친구 참 대단하다. 진짜 박수. 대단한 그룹. 예술가. 너희 무대에서 흥분한 적 없어? 우리는 콘서트 할 때. 그거 뭐로 느껴? 약간 나 흥분했다 이거를? 멤버들 중에서도 항상 그 호응 유도를 많이 하는 멤버거든 내가. 완전. 그거 안 힘들어? Let's go! 진짜 힘든데 할 수밖에 없어. 난 너무. 아니 근데 이게 나 힘들던데? 이게 사실 콘서트랑 이 영상으로의 차이점이 그 현장에 있고 이 사람과 내가 그걸로 호흡한다라는 걸 관객들도 느꼈을 때 내가 지금 콘서트에 있구나를 느끼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멤버들 중에서 약간 막 이렇게 하는 멤버들 사실 잘 없어. 그래서 우리 멤버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좀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좀 내가 느꼈을 때도 아 좀 맞나 싶을 때 내가 흥분한 걸 느껴. 아 진짜 나도 행사에서 이제 잘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거를 되게 힘들어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소리 질러 누가 해볼래? 이렇게 했다가 내가 너그리고 나 마지막에 소리 질러 이러는데 멤버 다 빵 터져 있고 어떡해. 진짜 아직도 그 영상들이 힘들어. 보기 힘들고. 보기 힘들어. 여기 뭐 묻었다. 여기 그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알죠? 예쁜 BGM과 그 꽃 이렇게. 좀 이거 옛날 노래인데? 지금 추억에 잠기느라. 오케이. 근데 나 근데 그거 궁금해. 내가 호응 유도하는 법을 아직도 잘 못하는데 그 팁이 있을까?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우리 노래들을 같은 경우에는 다 따라 부를 수 있잖아. 그니까 그 부분이 나오는 때 뭐 다 같이 하던가? 근데 목소리 톤이 나랑 확실히 다르다. 소리 질러! 얘가 랩을 하니까 더블링을 하는 부분에 이제 내가 좀 다현아 이 파트 때 내가 이렇게 해서 해도 돼? 이러면 그래서 막 바로 지금? 미? 야 이러면 내 언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바로 지금! 미! 내가 죄송해! 진짜 깜짝 놀라. 열심히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때 이거 할 거야.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 이 정도인 줄 몰랐지. 나 이 정도인 줄 몰랐지. 진짜 달팽이가 스피드. 나 진짜 목소리가 커. 진짜? 그래서 뭐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제가 목소리가 좀 지금은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 목소리가 되게 커서 멤버들 인이어에 제 목소리 조금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 아 근데 이제 이게 호응 유도를 할 때 한국어로 하면은 이게 나도 약간 민망하잖아. 다 같이 뭐 이런 거구나. 뭐 Everybody! 뭐 Let's go! Let's go! Make some noise! 이런 게 조금 미나상도 해. 근데 일본어는 좀 길어. 다도신데 구다사이! 오도신데 구다사이! 오도떼 구다사이! 그래서 세 번의 콘서트가 있으면 세 번 다 다르게 해야 돼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때랑은 이제 온라인 콘서트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막 즐기는 대로 했어. 근데 세 번째는 온라인이 있으니까 좀 더 예뻐 보여야 돼. 근데 그치. 예뻐 보이게 못 하겠는 거야.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르려다가 간드러지네요. 예술가. 2021년도에 이제 서바이벌을 하고 2022년도에 이제 데뷔를 했잖아. 지금 거의 한 3년이 흘렀는데 3년 시간 동안 어땠어? 너무 힘든 날도 많고 그만큼 팬분들 많이 만나고 좋은 시간도 보냈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끼리 더 뭉쳐지고 더 실력도 내고 성장하는 게 너무 느껴졌어. 근데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오디션 프로그램은 항상 계약이 되어 있다가 끝나면은 또 다들 회사가 다르니까 맞아. 이례적으로 너희가 최초 아니야? 최초. 회사도 고생했고 멤버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큰 마음을 먹었지. 이게 정말 나는 멤버들한테 항상 고마운 게 멤버들은 일단 우리 멤버들끼리의 유대감이 너무너무 좋고 케플러로서 보여줄 수 있는 무대는 지금밖에 못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해보자 이런 마음에 다 밀어붙였던 것 같아. 굉장히 어렵고 불안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도 되게 길게 이어져서 다들 좀 지치고 맞아. 이랬었는데 그래도 아무도 후회 안 하고 다 너무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연습 우리 컴백 준비하는데 항상 막 진짜 엄청 웃고 행복하게 아 진짜? 3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늘 항상 처음 공연하는 것처럼 공연을 해. 와 다 떨려하고 오. 진짜 어떤 무대도 우리끼리 화이팅 이거 안 한 적이 없고 뭘 안 해친 적이 없어. 진짜? 너희가 앞으로 되게 좋은 설레가 될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은 그때 멤버들끼리 재계약 관련 얘기하면서 우호 같던 얘기가 있어? 채연이가 제일 열정적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멤버였어. 우리 그룹이 무조건 재계약 할 거야.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얘기한 적이 있어. 나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사실 콘서트를 하면 아레나 투어를 하고 막 이런 그룹이고 여태까지 그 2년 반 동안 했던 그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어. 한 번이라도 더 해보자.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이대로 흩어지기가 진짜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개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거 더 어필하는 시간으로 와. 그룹을 조금만 더 해보자 라고 해서 했지. 근데 멤버들도 다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줘서 이게 근데 긍정적이어도 알잖아. 그치. 어려운 거. 또 회사 간 때 조율도 잘 됐다. 부모님들도 엄청 고생을 했을 거거든. 마음 고생을 하셨거든. 아, 그치. 왜냐면 또 기사는 계속 나는데. 맞아. 맨날 뭐 아니다 맞아, 왔다 그렇죠? 아니다 정확하지 왔다. 정확하지 않은 기사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괴롭혔어.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팬분들도 정말 되게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을 거라서. 뭐가 많은 건지. 일곱 명으로 나오는 첫 앨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 모두가. 진짜 고생했겠다. 9인에서 7인 된 거잖아. 그 친구들이랑은 아직도 연락하고 우리 기존의 9인 우리 케플러 방 카톡방 아직 유지하면서 우리끼리 활동하는 거 얘기하고 있고 모니터하면서 아 막 뭐 이머리 했네 뭐 언니 또 뭐 앞머리 잘랐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마지막 활동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 그때 이제 우리 진짜 아홉 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보여주자 하면서 매 무대를 되게 열심히 했고 나 그래서 너희 1위 했는데 앵콜 무대 울었잖아. 진짜 많이 울었지. 근데 나도 봤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와 쟤네 기분이 어떨까 이 생각. 나 지금도 소름 끼쳤어. 보여?
진짜 신기한 게 우리 둘이 제일 많이 울었거든요. 우리 둘이 T인데 와, 그 시기 때 찍은 모든 컨텐츠에서 어쨌든 구인으로서의 마지막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나오니까 심지어 작건 찍을 때도 그런 구인으로서 마지막 관련 컨텐츠여서 진짜 오열을 했어. 너무 울어가지고 현재 촬영이 딜레이가 됐는 거야. 왜냐면 이게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진 게 아니니까. 맞아.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우리 예서랑 실원이는 메이딘이라는 그룹으로 같이 데뷔를 해서 지금 활동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맞아. 역시 우리 실원이, 역시 우리 예서 이런 느낌으로 너무 예쁘다. 너무 눈에 띈다 이러면서 예뻐. 보고 모니터하고 예쁜 게 더 예뻐졌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더 잘하자. 너희들도 그러세요. 우리들도 더 잘하자. 우리들도 막 부끄럽지 않게 더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서로 응원해주는 사이가 됐구나. 어쨌든 가수 하나를 보고 오랜 시간을 달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고 우리 팬분들도 변치 않고 계속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활동하고. 근데 팬분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 제일 싱숭생숭할 텐데. 맞아. 너희를 믿어주기도 했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더 단단해졌을 것 같아. 맞아. 누구 채, 누구 채가 존재하잖아. 다 스케줄을 같이 해주시고. 올 팬이 됐다. 그 너무 좋고 감사했어 사실. 그게 어려운 건데. 한국어랑 일본어로 감사하다고. 아, 다 같이 할까? 어, 좋아. 안녕 케플리아. 케플리아 안녕. 우리가 7인 케플러로 재편성을 해서 우리가 컴백을 곧 할 건데 조금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모두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9명 모두 사랑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줘서 고마워. 일본의 케플리아皆さん, 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9人ではないですけど,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愛してる。愛してるよ. 근데 진짜 좋아하겠다. 멋있더라고. 축하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부담감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했지. 우린 될 거야. 우린 잘될 거야. 오, 잘될 거야. 너희는 잘될 거야. 응, 잘, 나도 잘될 거야. 예술가? 예술가? 잘될 거야. 거야. 어, 너희 지금. 맞아. 조회수 1000만 찍을 거야. 아, 너희 지금 1억 뷰 넘겼대. 대박인데, 우리? 어, 어디 나라에서 터졌대요? 너희가 뭐 알지? 예술가. 안 싸울 수가 없잖아. 아, 싸운 적? 아니면 약간 다투거나 이럴 때 어떻게 풀어? 막 직접적으로 막 싸운 그런 건 없는데. 야, 놀라 봐. 막.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아니, 이 멤버가? 이가 뭐 하는 거야?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서로 불편한 거 있으면은 그냥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풀고. 나 이런 거 조금 속상했어. 이게 좋아. 미안해 한마디 하는 게 그치? 어려운 게 아닌데. 맞아. 이게 자존심이 있으면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멤버들은 그게 잘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팀생활이 되게 건강한 것 같아. 이게 우리 자부심? 우리 놀란 게 사실 같이 연습생 생활하는 게 아니라서 맞아.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을 텐데도 유대관계가 너무 좋아. 가족 같아 지금. 그러면은 너희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줄래? 케플러 자체가 개인 활동을 잘 안 했었는데 나는 좀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뭐 OST라든지 혼자 복 작업도 해보고 싶고 연기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나 혼자여도 멤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싶다. 우리는 똑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무대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 남은 컴백도 있고 일본 컴백 뭐 콘서트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한국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없어. 괜찮아? 무조건 짜내겠습니다 이건. 콘서트 한국에서 시켜주세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이팅하고 그럼 오늘 초상화를 그려볼까? 예술가. 자 이제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자. 이렇게 보다시피 잘 그린 애들이 없어. 이거 열면은 스티커도 있으니까 막 해도 되거든? 자, 지금부터 시작! 아, 그냥 조금 힘든데. 너가 거의 고우 수준이야. 어? 벌써 끝났어? 아, 색칠. 아, 놀래랑. 아, 색칠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 나름 그래도 머리 색깔을. 포인트가 있는데. 당신 빨간색 빨리 써주시겠어요?
아니 이미 본판이 명화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따라해? 근데 나는 너희들 그 명화를 좀 응. 그린 것 같아. 왜? 자신 만만스. 왜? 아 보여요? 맞았어? 보여요? 맞았어? 아, 너무 아닌 것 같아. 왜? 누가 니네 사진 그거 따갔어? 누키? 아. 언니 혹시 AI야? 언니 혹시 AI야? 아니 니키야. 나는 그냥 오케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따가지고 여기 붙인 게 이거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짠. 아,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왜 감사합니다. 왜 자신감이 없었지 모르겠어. 니 왜 뭐야? 아, 나 먼저 공개할 걸 망했다. 자 하나. 아 내가 미리 왔는데 진짜 언니 이렇게 안 생겼어. 하나 둘 셋.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얘들아 근데 진짜 왜 아이라인을 오른쪽밖에 안 그린 거야? 아니, 생각이 없었어. 나 보여줄게. 하나 둘 셋. 다 뭐야? 뭐야? 머리 색깔만 다른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야 점을 그려주셨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코 옆에 아니야? 아니 어서 코. 언니 나도 점 그렸어. 언니 목에 있는 점. 야 근데 채연아 점 그려놨어. 너 약간 그 감각 있다. 언니 손재주 좋아. 어때? 와 너 재주가 있다. 와 언니 베스트야. 그리고 언니 오른쪽 얼굴 좋아해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어 진짜? 반짝반짝 나 보이면은 보다시피 여기 뭐야? 너희 귀 나 왼쪽 귀 깐 거. 일단 나는 언니의 예쁜 눈 최대한 살렸어. 아 근데 진짜 조금 좀 닮은 것 같아. 일단 머리 스타일 오늘 똥머리랑 이 앞머리 그리고 오늘 볼 터치도 되게 과즙. 어, 과즙 메이크업처럼 잘 돼가지고 살렸고 응. 근데 채연이 진짜 그건 내가 아닌데? 언니가 아이라인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그렸더라고. 맞아 오, 예리한데? 근데 내가 웃을 때는 오른쪽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그냥 말할 때는 왼쪽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왼쪽 입꼬리를 조금 더 올려서 디테일해. 여기 왼쪽에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왼쪽 목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봤다. 아, 똑같이 생겼다. 뭐야? 그러니까 이거 그거잖아. 화면에 나온다. 아, 이건 실물의 언니. 순간적으로 찍힌. 이거 실물 언니. 이거 갑자기 네? 이럴 때 이렇게 그런 느낌 알지? 네? 어, 채연아 오늘 채연아 다현아 채연아 오늘, 괜찮아? 오늘 어땠어 얘들아? 채연아 너 머리핏 뗐나 보다. 머리가 되게 짧네. 다현아 화나 있어 너 왜? 괜찮아? 다현아 오늘 나온 소감이 어때? 일단 너무 많이 여자친구 선배님들 봐왔고 근데 그런 얘기도 직접 듣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여자친구 선배님들 걸 했어요 이것도 말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접점도 있었고 그걸 또 제정분들한테 처음 알리는 거니까 행복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계약을 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한 게 오늘이 처음이라 맞아. 오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편하게 이렇게 내가 음주를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또 처음이었어서 그걸 언니랑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뭐 시즌2가 있거나 맞아. 또 이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뭐 출연자 다시 보기 막 이런 다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또 같이 불러주길 너무 그럴 수 있어 너무 불러줄 수 있길 그리고 언니의 소감도 듣고 싶은데 나는 네 안녕하세요 공공 제일 최연소 최연소랑 처음으로 후배들과 했던 그 소감이 어떠신지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나이 차이도 있는데 말이 잘 통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거 다 떠나서 너무 말도 잘 통하고 내 동갑인 친구랑 대화한 느낌? 그리고 서로의 그런 고충이 비슷하다 보니까 맞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혹은 언니가 겪고 지나갔었을 이야기니까 오늘 나도 너무 고맙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가 넵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 마지막 인사해야지 오 아유 둘 셋 개줄말 개줄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플라였습니다 우와 또 불러주세요 와 이런 그룹은 없었다 조심히 가 안녕히 계세요 연락할게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너 한 대 주세요 안녕